블랙박스 장착 선정리 보다 제일 중요한 거는 뭐다? 펌웨어 업데이트다. 기능의 향상, 없던 기능 살리기 또는 제품의 버그를 잡아주는 게 바로 펌웨어 업데이트고요. 판매자는 펌웨어를 미리 해놓을 의무가 있다. 소비자는 그걸 해달라는 권리가 있는 거고. 좌측에 보면은 3단 스위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시, 주행, 오프. 그리고 메모리 카드. 그리고 여기다 이제 USB도 백업 모드. 이거는 4기가 하면 충분해. 이거 뭐 10기가 필요 없어. 장면 10초 찍겠다는데 어떤 또라이 여기다 16기가 꼽아놔. 10초 찍는 거야, 10초. 최신 버전 108에서 113으로 바뀌었습니다. LCD 타입. 이거 이제 시계가 나오는 건데 꺼지면 하면은 화면이 계속 꺼져 있는 거야. 꺼져 있는 게 제일 오래 쓰고 그다음이 시계, 그다음에 상시화 화면 뜨는 거. 그리고 화면도 밝기를 봐봐 여러분. 화면 밝기를 만약에 밝게 하지 않잖아. 밝게 하지 않으면은 어둡게, 보통, 밝게, 어둡게, 밝게, 보통, 오토, 자동으로 하는 게 제일 낫습니다. 녹화를 시작합니다. 여기서 이제 후방 카메라가 연결 안 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주차 모드에서도 이제 뭐 여기 보면 자동으로 권장과 사용자 일괄은 12.0, 꺼짐, 권장, 사용자, 일괄, 권장, 사용자, 일괄, 권장으로 해놓겠습니다. 안심 뚝이지 뭐. 상시 녹화 모드, 충격 모드, 충격 모션, 상시 녹화. 그러니까 모르면 노말로 납두는 게 나아. 시스템 정보. 초기화하면 초기화가 되는 거예요. 모를 때는. 또 자가진단 기능도 있어요. 자가진단 기능. 지가 이제 제품이 어디가 맛이 갔나 체크가 돼. 정상입니다. 이런 참 진짜 이게 너무 시대를 앞질러 나왔어. 요즘에는 이런 물건이 없지. 어서 허접한 거나 만들고. 이거 다음 나온 게 이제 왕눈인데 왕눈이 말고 그 외의 것들은 얘보다 못해요. 아무리 얘보다 신형이라고 해도 마이너 모델이지 뭐. 녹화를 시작합니다. 여기서 이제 또 짝대 세 개 누르고 이제 녹화를 중지합니다. 여기서 이제 오디오 설정. 소리는 크게 작게가 있는데 작게 보통으로 하면 돼. 녹음은 크게 하고 충격 알림 켜짐. 그리고 이제 부가 기능에서 여기서 이제 뭐 여기서 시간도 다 맞춰져 있고 취급 설정. 여기서 이제 밝게 켜짐 뭐 ADAS 켜짐 뭐 이렇게 녹화를 시작합니다. 여기서 또 이제 또 뭐 만질 게 있다면은 뭐 녹화 설정 주차 녹화 설정 삭제순 시간순 종류별 시간순 관리 부가 기능 뭐 전방 LED에서 시간 그래서 010 뭐 이렇게 해서 빵빵빵빵에 빵빵빵빵 이렇게 눌렀고 이제 여기다 이제 010 한 다음에 전화번호 찍은 다음에 여기다 이제 요 메모리 누르고 빠꾸 그 다음에서 이제 표시 목록에서 체크해 주면 되는 거예요. 기본 꺼짐 순차로 미리 맞춰놔. 시큐리티는 이렇게 뜹니다. 키트 모니터 전격 Z 작전 나이트 라이더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이런 식으로. 여기 보면은 위에는 리어 카메라, 배터리, 메인, 그 다음에 저기 GPS, 여기 나이트 빔. 좋아요. 껐을 때 찌끄러면 불량품이야. AS 몇 개야 되고. 예, 아이트로닉스 아이패스 블랙 차량 블랙박스 비하이클 드라이빙 레코더 아이트로닉스 이제 기능이 이제 2채널 FHD HD
3.5 HD, 포인프리, USB 백업, 역광 보정, HDR이지, 그게. 이제 뭐 나이트 비전도 들어가 있고, 나이트 비전 야간에 밝게 나오는 거. 무빙 시큐리티, 움직이는 이제 시큐리티라 이거지. 그다음에 ADAS, ROW, LDWS, FCWS, FBSA. 요게 ADAS가 기본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원래 그렇지 않았는데 업펌웨어 하면서 살아났지. 이게 기계가 잘 만든 기계인데 이게 아 이제 시대를 너무 일찍 나왔어. 전 이 제품 제가 주력하고 팔고 있습니다. 예, 기술과 안전에 네이비 영업사고요. 6분 동안 채우자. 뭐 요 기능들이 뭐 이렇게 있어요. 잡다구리한 게. 오시면 이번에 뭐 GPS 단단하고 32가 껴드리니까 깎지 마세요. 이번에 뭐 프로모션 있으니까. 어? 프로모션이니까 웃기다. 구멍가서 프로모션 얘기하니까. GPS 단단하고 이제 메모리카드를 증설해 드립니다.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